크림시클. 네, 크림시클 릴리 화이트. 아, 크림시클 릴리 라고 하셨나. 아, 또 날아다니네요, 역시. 맛있게 생겼어요, 아, 저, 릴리 화이트들은. 아, 살찌신 이유가 있으시군요. 맛있게 생겼다고, 아, 이 친구들이. 네, 뭔가 티라미슈 같은. 이야, 나 처음 듣는 유형의 지금 설명인데. 피부 뭐 가래떡 같이 생겨가지고. 몸매 유지에 비결이 있으셨군요. 살 빼고 있어요. 카톡.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은 지난 댓글로 예고해드렸던 파충류 좀 키워보셨다는 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분입니다. 바로 레오파드 게코 브리더인 EDB 레타일입니다. 진짜 한결같이 9년 동안 오로지 레오파드 게코 하나만으로 번식을 하면서 이제 전업 브리더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자, 오늘 거기 이제 방문을 해서 재밌게 리뷰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볼 예정인데, 솔직히 최근에 이제 경남 쪽 업체에 돌아다니면서 꿀 좀 빨았는데 부천입니다. 바로 400km 정도 거리인데 재밌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부천에 BDB님 쪽에 도착을 했고요. 들어가 볼게요. 계십니까? 사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 어디서 오셨네. 이 집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인사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레오파드 게코 이제 주로 번식하고 있는. 아, 뭐 거의 신급이시죠. 네. BDB 레타일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도 이제 채널명이 있으시잖아요. BDB 말고. 아, 예. 유튜브는 이제 파버지로 활동하고 있고. 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BDB가 아직은 더 익숙한.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니 바로 앞에 보니까 육지거북이가 있네요. 네, 제가 키우는 친구들인데. 아, 방사거북이에요? 네. 이제 키운 지 1년 좀 넘었어요. 야, 방사거북이 진짜 보기 어려운데. 세 마리나 데리고 계시네요? 네. 선생님 자신 물려주려고. 아, 진짜 이쁘다, 근데. 이쁘죠? 예, 진짜 이쁘다. 와. 야, 방사무늬가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아니, 촉감이 진짜 다른 거북이랑 달라요. 오, 그렇네요. 네. 진짜. 여기는 데프레사. 아, 에게르니아도 있어요? 네, 에게르니아도 몇 마리 키우고 있어서. 야, 데프레사. 에게르니아다가 요즘에 꾸준하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얘들은. 네, 계속 매니아들이 많아지고 계셔서. 지금 얘 성체인가요, 지금? 네, 성체. 아, 완성체예요. 네. 이제 애기 중에는 좀 이제 소형종. 네, 네. 아, 너무 귀엽네요. 몸값은 귀엽지 않은데. 맞아요. 생긴 건 정말 귀엽네요. 아, 마음에 든다. 아니, 뭐 레게 찍으러 왔다가 또 다른 재밌는 애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네. 밑에는 이제 또 호스머리라고. 아, 밑에 호스머리? 네. 아, 여기도 에게르니아네요. 네. 오. 야, 에게르니아도 좋아하셨네요. 나 에게르니아 키우신 진짜 몰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아니, 어쩌다 보니까 사신 애들 치고는 지금 몸값이 상당한 애들인데 보니까. 튼튼한 거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저도 에게르니아가 좋은 게 너무 튼튼하더라고요, 애들이. 촉감이. 네, 친구들은 토마시. 아, 토마시. 아. 밤이랑 낮이랑 온도를 좀 다르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색깔이 안 이쁠 때 이쁘면 그래도 올라오고. 그래도 이쁜데요. 되게 순하다, 애기들. 완전 그냥.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하시고 했죠, 애들이. 네. 진짜 귀여운데? 아, 뽐뽐다, 이거. 아, 지르고 싶은데. 얘는 진짜 키울만해요. 얘들도 근데 분야가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토마시도. 오, 그러게. 조금 고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아, 이 토마시는 꼬리가 되게 귀엽잖아요. 솔방울처럼 생겨서. 아, 맞아요. 앱시네요. 네, 와. 야, 앱시. 야, 에게르니아 종 중에서도 진짜 제일 인기 많은 종인 것 같은데. 네, 명란젓들. 아, 명란젓. 네. 괜찮네요. 제 스타일인데. 얼굴이 보면 진짜 참새처럼 딱 생겼잖아요. 아, 진짜 레오파드 게코랑 크레스티드 게코 찍으러 왔다가 눈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와, 잠깐만요. 이거 뭐지, 이거? 야, 그 친구들은 알다브라. 이게 중고차가 아니고 얘들 다 합치면 지금 신차 한 대 가격이 지금. 와, 몇 마리예요, 지금? 작은 친구들이 지금 6마리고요. 와, 진짜 크다. 오! 들 수 있어요? 네. 와! 우와, 진짜 큽니다. 네, 얘는 와. 14년생. 네. 한 8살 됐네요? 이거 8살? 이야, 진짜 크다. 천천히 키운 편이에요, 이게. 피라미딩도 작고 잘 키우셨네요, 되게. 원래 거북이를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거북이가 일단 튼튼해가지고 전 좋더라고요. 아, 이쪽이 이제 레오파드 게코 쪽인가요? 네, 레게. 전부 다 레게네요. 네, 많이 줄였어요, 근데 이제는. 와,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니, 많이 줄인 게 이 정도입니까? 네. 지금 여기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죠? 몇 방이랑 하면 한 6,700마리 정도. 와, 장난이네요, 진짜. 이거 관리하시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시는 거예요? 먹이 피딩하는 게 하루 8시간 정도. 얘들 너무 많아서 다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보여드리고 싶은 친구들? 네네네네. 블랙나이트가 인기가 많으니까. 지나가자마자 블랙나이트인가요?
네, 살아있네요. 역시 역시 비디비. 와, 엄청 새까맣네요. 네. 카메라상으로는 완전 새까맣게 잡혀. 이게 이제 패턴리스급이라고 해서 패턴 안 보이는 친구들. 이 정도면 제일 높은 거예요. 아, 최상급이에요. 네, 그 이상 갈 건 없고 더 이상. 이야, 진짜 멋지다. 순놈이에요, 이 친구. 아, 이 친구 순놈이에요. 네. 야, 뭐 이거는 가격은 말하기 좀 식상하니까 장난입니다. 시커멓습니다, 시커멓. 수검둥이네, 그냥. 와, 오, 또 있어요? 네, 또. 따로 빼가지고 키워올린 순놈이에요. 아, 나포세일. 네. 아, 가족. 네. 가족이 한 몇 마리 정도 되시죠? 여기 우리 가족들. 아, 이거 전부 다 브리더 개체인가요? 네. 이제 사장님이 좋아서 그냥 키우시는 거네요. 네, 우리 키웠으니까. 뭐 12년도부터 레게 시작하셨었죠? 네, 어부로 한 거는 이제 그때부터 했고. 여기서 제일 오래된 친구가 이제 1년도 해친 개체니까. 아, 11년도에 나오네요? 네, 한국 나이로 11살. 그냥 이제 정으로 키우고 계신 거네요. 한 3년 전부터는 이 친구는 번식 안 하고. 야, 그래도 대단하시다. 정성으로 그래도 보살피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아, 이게 전부 다 블랙라이트예요? 네. 이야. 뽑은 친구. 아, 직접 번식한 친구. 네, 순모. 잠깐만요. 지금 블랙라이트보다가 순목에 이게 또 들어오는데 지금. 몇 양 정도 되는 거죠, 이거? 5냥이요. 야, 5냥. 네. 야, 오, 찍은 거 중에 가장 비싼 거 같은데. 어, 그람으로 치면 이 친구들이. 아, 그람으로 치면. 아, 네. 아니, 갑자기 좀 사담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와, 야, 끝도 없이 나오네요, 진짜. 와, 전부 다 블랙라이트네. 네. 아무리 레게 시장이 죽었다 죽었다 해도 이렇게 고퀄리티 블랙라이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죠, 지금. 네,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인브리딩이 심해지다 보니까 제대로 뽑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 인브리딩 때문에.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히려 로컬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웃크로싱하고 있어가지고. 아, 다시 만들고 퍼를 좀 버리더라도 이제는 섞어주고 있죠. 블랙라이트는 뭐 더 이상 발전할 건 없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피 만드는 게 목표고. 근데 제가 더 주력으로 하는 건 텐저린 라인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모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텐저린이 아닌가 보네요. 네. 뭐 궁금하네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블러드 만다리. 이야, 진짜 시뻘겋네. 얘가 제일 제가 작년에 뽑은 베스트 개체. 야, 이게 색감이 진짜 오묘하네. 야, 레오파드 개 거의 색깔이 나올 수가 있구나. 떼머리 네. 느낌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아, 얘도 옐로벨리가 있구나, 얘들도. 만다린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야, 다 턱만 하였네요. 네, 배 줄 한 줄. 눈호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얘가 이제 블러드 만다린의 시작. 얘를 처음으로 이제 번식을 시작하신 거네요. 네. 원래 안 이뻤어요. 되게 거의 슈아텐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처음 뽑았을 때는 이게 커가면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 처음에 그냥 슈아텐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블러드 만다린 뭐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만다린 특징이 일단은 네. 하이프 들어가가지고 점이 없어요. 다 깔끔하고 캐롯이 대부분 많아요. 뭐 50% 이상이 캐롯이고 깔끔한 게 가장 그냥 매력이라 보시면 돼요. 아, 그냥 완전히 단일색처럼 이렇게. 네. 얘도 이제 올해만 번식하면 또 쉴 때 돼가지고. 아, 쉬어야 돼요 이제. 저는 5살까지만. 아, 5살 때까지만. 네. 아, 무리 안 시키시네요 또. 네. 멋집니다. 저건 이제 아토믹 퀴즈라고 해서. 오, 얘 더 빨간데요? 네, 얘는 더 채도를 위한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 제가 사진 보정을 많이 해봐서 그런데 무슨 색 보정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실물 봐야 돼요. 와,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와, 와, 진짜 이쁘다. 올해 힘 많이 썼죠 지금. 아, 수컷이에요. 네. 제 애기, 이게 또 남자인가 보네. 씻은 데는 좀 말라 같은데. 보여드리면. 네. 오, 아까 봤던 애들이구나. 와. 어, 얘는 알랐나? 어, 알란 것 같아. 어, 그게 보여요? 아, 이거 땅 이렇게 흙 안 파거든요, 원래. 어, 아, 이렇게 파져 있구나. 네, 보시면, 어, 알랐네요. 아, 저기, 하얗게 조그맣게 보이네요. 네. 어. 지금이 딱 시즌이에요. 아, 시즌이라서. 레드데빌 한번. 어, 레드데빌 또 있어요. 내가 이제 재작년에 레게 수입 최고가를 찍은 애들인데 재작년에 이제 수입이 들어왔고요. 수입 중에는 가장 최고가를 찍었어요. 역. 많이 몸값이 많이 비싼 애들인가 보네요. 네, 마리당 480 정도 주고 데려왔으니까. 오, 가격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가격 공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만 또 아. 예외였으니까. 벨선글로우 알비노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텐저린 라인보다 좀 밝은 느낌이 좀 강하네요, 애들은. 알비노가 들어가면 이제 색이 좀 빠져요, 그 텐저린 색감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더 고퀄로 가게 되면 색이 더 붉어졌죠, 이렇게 보시면. 알비노 이제 이런 색감은 보기 힘들거든요. 레오파드 개코 시장도 있네요. 진짜 심도가 파고 파고 들어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텐저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얘는 블러드 임페르노. 아, 블러드 임페르노. 네. 와, 얘는 아토믹 지지고요. 아토믹 지지. 사실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 쪽도 되게 좀 특이하네요 친구는. 진짜 뭐 레오파드라는 이름이 딱 걸맞죠. 네, 진짜 진짜 특이하네요. 레오파드 개코 모프가 나오면 나오는 쪽쪽이 계속 들이실 건가요 앞으로도? 살아있네요. 와. 요즘에 수입보다는 이제 제가 만드는 게 더 고퀄이라서. 아, 직접 번식하신 게 더 고퀄이에요. 네. 살아있네요. 수입할 게 없어요. 아, 헐. 역시 탑 클래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 있어요 또. 킵한 거 있어가지고. 아, 아, 이쪽에 또 다른 방에 레게가 또 있네요. 올해의 베스트. 21년.
역시 빨갛다. 네. 장난 아니다. 이게 레게의 재미예요. 계속 매년 빨개지고 더 보컬 만드는 게. 야, 이 꼬리 쪽 색깔이 미쳤네요. 매직으로 칠하신 거 아니죠, 이거? 이 사이즈의 이 색깔이면은 이제 커서는 더 올라오거든요.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끝이 제가 제일 다시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와, 얘도 블러드 만다린인데 이제 이 색깔로 다 차요. 이 여기 부분이. 자, 촬영 다니면서 느끼는데 이게 진짜 브리더 분들 끝까지 가시면 경이로운 경지까지 간다는 걸 제가 확실히 느껴요, 진짜. 야, 이런 퀄리티의 레게는 저 살면서 처음 봅니다, 지금. 캐롯도 그렇고 장난 아니네요, 색깔이. 진짜 느낌이 빨간색이랑 진핑크 색깔 이렇게 좀 섞어놓은 느낌이 나요. 얘는 또 그래요. 야, 이렇게 두 마리면 이제 승용차 두 마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건가요? 네. 분양 안 하는 친구들이라서. 아, 예, 나퍼스의 가족. 자, 그러면 레게는 이제 끝난 거고. 네. 아, 그럼 이제 다시 또 크레 쪽으로. 네, 크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여기가 크레스트겠고. 네, 브리딩룸. 아, 그래서 에어컨이 있네요, 저기. 이렇게 한쪽에서 에어컨 돌리면 제습이 되고 가습을 또 해주고. 네. 예, 가충류의 세계입니다. 아, 여기 리키가 보이네요. 아, 리키도 그냥 몇 마리. 이게 전부 다 리키인가요? 네, 일곱 마리. 하나 이쁘네요. 이제 쫀득쫀득한 맛이죠. 오, 이쁘다, 역시 리키. 크으, 살아있네요, 귀엽다. 리키도 진짜 매력 쫄죠, 애들? 좀 오래 살잖아요, 또. 네. 수명 길다 보니까. 수명도 길고 좀 튼튼한 느낌이 상당히 강해서. 맞아요. 진짜 많이 먹고 많이 싸고 똥내서 장난 아니거든요, 애들. 아니, 또 크레는 언제 이렇게 또 늘리신 겁니까? 진짜. 크레도 20년도 이제 많이 늘려가지고. 아, 작년부터 많이 늘리셨네요. 네. 내가 이제 릴리 화이트 중에 풀커버라고 해서 옆구리 쫙 찬 친구인데. 와, 옆구리도 꽉 찼고. 네. 등이랑 옆구리랑 어마어마하네요. 노던에서 온 친구예요. 아, 노던에서 온 친구예요. 네. 와, 진짜 퀄리티. 슬레 브리더나 샵을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은 퀄리티 애들이 또 있습니다. 아, 진짜 브리더들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들여온 거 보면. 아, 이건 솔리드 타입 같은데? 네, 얘는 살짝 솔리드. 요즘에 상당히 핫한 애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아니, 이제는 이런 입체감까지 보더라고요. 에, 이게 3차형질이 튀어나온 부분? 뭐 네. 이런 거 좀 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입체형도 보고. 아, 얘들 보면 잘 보이네요, 지금. 예, 도돌돌하게 올라왔잖아요. 네, 진짜. 와, 멋지다. 아, 크레들도 퀄리티가 만만치 않네요, 진짜. 와, 진짜 이쁘다. 확실히 크레는 모프 이름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이게 퀄리티에 따라서 진짜 보이는 게 천차만별이라서. 그쵸. 크레는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늘리시게 된 거죠? 아, 원래 크레도 많이 했었는데. 네. 아무튼 이게 업이잖아요. 네. 아, 그래서 새로운 걸 뭔가 좀 더 네. 도전하고 싶어서 진짜 갈 때까지 가시는군요, 이제. 끝까지 가요. 또 노던 개체예요? 네, 다 노던. 확실히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네. 크레 찍을 땐 좀 빡치네요. 특이하네요. 어휴. 아, 진짜 뭔 ᄉ들도 왜 이렇게 날아다니죠, 이거. 이제 얘들이랑 릴리랑 이렇게 교배를 들어가실 계획이신 건가요? 근데 처음에 그럴 목적으로 데려왔는데 네. 트라이컬러도 너무 이쁜 거 같아가지고. 아, 릴리 말고 이제 트라이. 네, 그냥 퓨어하게 트라이로만 갈까.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트위카 17마리 더 와가지고. 아, 이주디에. 아, 릴리보다는 오히려 트위카이라든지 그런 애들 주로 또 많이 하시네요. 이게 제 타입은 이런 친구들이 좋아요, 그냥. 그냥 말 그대로 크레답게 생긴 애들.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도 진짜 매력이 있어가지고 다 다르죠, 느낌이 약간. 그렇네요. 좀 다르네요. 아예 도살이랑 레터럴이랑 따로 놓은 느낌이다. 네. 희한하네요. 도살 무늬랑 레터럴 느낌이랑 완전 달라요, 지금. 되게 특이하다, 이 친구. 얘 좀 찍힐 줄 아네요. 유튜브 좀 찍을 줄 아네. 네. 구독. 야, 아젠틱도 콜이 차이.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얘는 이쁘더라고요. 아젠틱이랑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저는 좀 그냥 릴리나 이제 트위카의 그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얘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다, 진짜. 네. 진짜 등 쪽이랑 꼬리 쪽만 이렇게 핀 무늬가 하얗게 나와있네요. 반핀이에요, 반핀. 그 반핀. 하이드 네. 이런 느낌으로 좀 특이하게 맞죠? 네. 엄청 특이하네, 이 친구. 이쁘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퀄리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아, 아젠틱도 네. 이제 그냥 모프가 아닌 열성 모프가 아닌 디자인 모프 쪽으로도 이제 앞으로 네. 많이 판단하게 될 거다. 풀핀 아젠틱 그런 애들이 되게 메리트 있으니까. 아, 얘는 그냥 완전 패턴리스 아젠틱이네요. 네. 틱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는 엄청나게 인기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느낌.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계속. 네. 아젠틱 몇 마리나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섯 마리 있고 2월 달에 암놈 20g 넘는 거 두 마리 더 와요. 아, 살아있네요. 진짜 끝도 없이 들어오네. 끝도 없이 들어와. 아까 전부터 들어온다는 이야기밖에 없네, 보니까. 네. 아, 이쪽은 또 크림시클. 네, 크림시클 릴리 화이트. 아, 크림시클 릴리라고 하셨는데. 또 날아다니네요, 역시. 맛있게 생겼어요, 뭔가 릴리 화이트들은. 살찌신 이유가 있으시군요. 맛있게 생겼다고, 이 친구들이. 뭔가 티라미슈 같은. 이야, 나 처음 듣는 유형의 지금 설명인데. 리키 보면 뭐 가래 똑같이 생겨가지고. 몸매 유지에 비결이 있으셨군요. 살 빼고 있어요. 야, 이거 봐도 끝이 없네요. 이제 이 정도면 끝난 건가요, 그러면? 다 비슷한 친구들이라서 뭐 그냥
메인급에도 몇 마리 보여드렸어요. 지금 이제 이거 다 보여드리려니까 지금 영상 길이도 너무 길어지고 진짜 하나같이 이제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크레들이 많은데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혹시 뭐 특별하게 더 보여주실 만한 애들이 있나요? 더 들여오면은 그때 한번 또 오시면 네. 아 400km 걸린데 또 오시라고 메인급 보여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인터뷰를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